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어휴, 좋아요. 군생이에요, 군생. 어머, 세상에, 나 이거 돌리는 판 있으면 좋겠다. 어머, 우리 집이 아니라서. 이렇게, 이렇게. 어휴, 세상에. 얘 이름이요? 얘 얼굴 하나짜리라고 하더만, 우리, 저희 구독자님들 뭐라고 말해요? 야, 저 다남이 제일 좋아하는 군생 나왔다. 다남만 좋아해. 구독자님들 다 좋아하지. 자, 이게 얼굴이 하나잖아요. 이 얼굴이 하나입니다. 맞아요. 이 아이를, 3년에서 5년 정도 키우면 자연적으로 이제 아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최소한 혹시 적심을 해서, 그렇죠. 우리 요즘에 그 금덩어리도 적심하고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한번 어떻게 했어? 현재 국내에 실생을 이렇게 딱 적심을 해서 위, 위에는 위대로 판매를 했고 아래에서 나온 적심이 아닐까. 그러면 적심군생이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아유, 농가가 내가 하우스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제 감으로, 제 촉으로는 아예 적심구생이지 않을까, 자연군생이 이렇게 나올 리가 있나. 그런데 혹시 뿌리를 다 털어보면 자연군생일 수도 있고 적심군생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어머, 세상에, 이거요, 수입이요? 아예 떼째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얘 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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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가 이미 완전체로 다 뿌리 내린 거는, 흙이 붙었거나 뿌리가 내린 거는 절대 수입, 수출이 안 됩니다. 한 번만 해보면 그 얘기는 이해가 갑니다. 제가 작년에 수출했었잖아요. 캠핑장에 중국분이 오셔서 사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흙이 있고 뿌리가 있다는 거는 국내. 어휴, 어느 분이 그 말, 저기 우리나라 이렇게 살기가 어렵게 됐는데 저기 그 나라 좀 제발 입도 뻥끗 해지 마라 이래서 내가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우리나라, 그것도 여기 에버그린에서 직접, 그러니까 이게 파트별로 있어요. 창밭, 바이솔밭, 국민이밭. 근데 그 중에서 수천 가지를 다할 수는 없어요. 일부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끼리 얘긴데요. 하우스에 구석에 그냥 놔두면 지들끼리 이렇게 잘 자랍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름이요? 이름이, 잠시만요. 이름 합니다. 이름. 자, 하나, 둘, 셋 합니다. 예. 원둥마리아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우, 세상에. 국내 생산. 그쵸? 그런데 하나 더 좋은 거 뭐예요? 환엽 슈퍼마리아. 군생. 아유, 나 이럴 때또 뭐라고 말해요? 아우, 하나요? 왜? 수량이 없어요. 넘버링 있어요? 에이, 수량이. 아유, 대한민국에 제 구독자가 12,000분이 지났는데, 12,000분이 전화하면 12,000개 있어야 쓰는 거 아니에요? 아유, 세상에, 수량이 없어요. 자, 이런 애기들이, 그저 5년, 6년 키우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군생일 수 있고, 혹은 적심을 해서 얘는 얘대로 지난번에 다 분양 받았잖아요. 그리고 밑에서 나오는 자구들을 이렇게 쭉 키우는데 몇 년요? 아유, 한 5, 6년은 키워야지. 그죠? 자, 그러면, 자, 갑니다. 1번. 얘네들은 제가 번호를 해놨어요. 손톱이 다 살아있고, 뿌리가 이렇게, 이렇게. 국내 실생. 국내 실생. 자, 아우, 세상,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거죠. 택배를 받으면 혹여 손톱이나 아유 이렇게 살짝 갈 수는 있으나 어쨌거나 요거는 수입이 아니고 국내 실생이에요. 1번 봤죠? 그다음에 2번. 아우, 세상에, 나 진짜 한 번만 들어볼까요? 아우, 세상에, 나 얼마나 큰가. 그렇죠. 장갑에 흙 묻을까 봐 우리 여기 도와주시는 스태프 언니가. 아우, 세상에. 저저저저저저 2번이요? 아유, 세상에. 잠시만요. 그럼 잣대로 재야 쓰겠네. 잣대로. 어우, 잣대 의미가 뭐 있어요? 얼굴이 몇 개예요? 자, 잣대 의미는 없어요. 한17 정도 되는, 맞아요? 포스죠? 17 정도 되는데, 보통 2두 군생 이상이에요. 2두 군생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름은 환엽 슈퍼마리아. 어우, 어느 분이 그런다. 왜 짝대기가 없어요? 매력 없어요? 아유, 세상에. 그 수량도 없는데 짝대기가 어떻게 필요하대? 자, 3번. 아유, 세상에. 3번도 한번 들어봐요. 아유, 볼매네, 볼매. 볼수록 매력적인 애들. 아유, 진짜 멋져. 진짜 멋져요? 아유, 세상에.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보시면, 흙이 있는 애들은 수입이 아니라는 건 이제 우리도 이제 상식적으로, 상식이요? 아유, 다남다육 대학 2학년생이 흙 묻었는데 어느 나라 거냐고 물어보시면, 아유, 매력 빵. 예. 그러니까 뿌리가 있다,
예, 그리고 손톱이 거의 다치지 않고 고스란히. 왜 뽑아와요? 밭에 있던 애기들을 뽑아왔지. 그런데 밭에서 이 정도 달궈지면 진짜 대단한 거죠. 왜냐면 이렇게 아직까지 성장을 시킨 애들은 물이 그렇게 잘안 들어요. 막 키우느라고 물을 막 주기적으로 자주 주니까. 근데 얘네들은 자, 가격이요? 아유, 세상에, 가격이요? 한엽 슈퍼마리아, 군생 10만 원. 자, 4번. 4번요? 애기야, 나좀 보자. 얼마나 잘생겼나 보자. 자, 아유, 참,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어머, 세상에. 흙이 다 있는 거는 국내에, 그리고 밭에서 직접 에버그린 대표님이 농장 가서, 어유 우리 구독자님, 아우, 나몇 분의 1이야. 그러면 12,000에 딱 10개, 11개인데, 아유, 참나, 미워. 딱이 수량 끝입니다. 그리고 5번. 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님들이 수량이 한정이잖아요. 그런데 왜 답도 없이, 왜 문자, 아유, 바쁜데. 문자 없고 답 없으면 끝나. 아유, 사과는 내가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 수량은 없습니다. 자, 아유, 세상에, 어찌까나. 끝내줘요? 끝내줘요? 아유, 세상에. 자, 그리고 여기 한 번만. 아유, 손톱에 딱 찔리겠네. 선인장 손톱은 저리 가라 해요? 예. 아무래도 수입품은 이 가격이어도 이미 그 색상이 진해요? 자, 한 번만 더 말할까요? 혹시 건너뛰기 한 사람 못 들어요? 색상이 그렇게 진한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절대로 자연적으로 그렇게 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수입을 받잖아요. 그럼 물이 6개월 동안 빠져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드는 물이 다시 들게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자, 7번. 아우, 세상에. 어머, 불. 엄마. 아우, 세상에. 한번 들어봐요. 7번. 예, 번호를 내가 들으면 안 되지.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어머, 세상에. 얼굴이요? 하나, 둘, 세 개만 띄어도 얼마씩이에요? 아니, 왜 띄어? 제가 요 근간에 들어온 농장에 사장님이 이렇게 군생만 좋아해서 10년을 키워서 지금까지 군생만 잘라서 팔고, 잘라서 팔고 용돈으로 썼대요. 우리도 그러는 날까지. 아유, 자, 8번 어디 갔어요? 예, 8번. 어우, 세상에. 참나. 예요? 8번 한번 들어봐요. 참, 구독자님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아유, 영상만 보고 어떻게 구매를 할까? 나는, 저기, 간이 새 가슴이라서. 농장에서도 자꾸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고르기도 하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남다육 말만 믿고, 다남다육이 찍어대는 영상만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어우, 존경스럽습니다. 자, 9번. 어우, 시끄럽게 하지 말고, 9번. 여기요, 일산풍동에 있는 에버그린 재배농가이고요. 세상에, 세상에. 아유, 참나. 어우, 대단합니다, 9번. 자, 제가 다시 말할게요. 예, 이렇게 뿌리와 흙이 있다는 거는, 예, 하우스에서 그냥 뽑아왔다는 건데, 실제로 하우스에서 뽑으면 이런 느낌이 맞아요. 그런데 이 정도 느낌까지는 이미 많이 물을 아껴서, 물을 많이 아껴서 출하 시점까지 물을 많이 아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더 줬더라면 엄청 큰 대품에 군생이 될 뻔했는데, 고맙지요, 고맙지요. 이렇게 달달 달궈진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겨울이 안 얼고 여름 잘날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10번. 자, 하나, 둘, 셋. 환엽 슈퍼마리아 군생 10번. 세상에. 한 10번도 한번 들어봐요. 어머, 얘는 진짜 내 스타일이네. 그죠? 어우, 세상에. 손톱 색깔 좀 봐. 그리고 손톱이요? 아우, 그, 땡땡이를. 아우, 자세가 안 나오네. 아우, 세상에. 자세가 안 나오네. 혹시 제 영상을 보시면, 네, 밴드방에 오셔요? 제 밴드방은 답은 안 하는데, 저희 그 매니저하고 저희 공동 리더가 있어요. 그분들이 밴드방이나 저희 댓글을 관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조금의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셔도 제가 다 보는 건 보지만 답하기는 어렵죠. 자, 다시 한번 마무리하고 마지막 한번 하나 더 이슈. 잠시만. 원종 마리아로 육종한 국내 생산 환엽 슈퍼 마리아 맑고 초대형 품종이라고 썼으면 좋겠네. 초대형 품종으로 성장을 한다. 그리고 가격은 어떻게 간대요? 예, 환엽 슈퍼마리아 군생 10만 원. 어우,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마지막 11번. 어우, 그래, 너는 잠깐만 미스코리아. 아유, 손톱 봐봐요.
아유, 또 11번 갖고 다내 거다고 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손톱은 이런 거죠. 이 흙이 있다는 건 국내, 그리고 이 정도 색상이 난다는 건 물을 좀 아껴서 말렸다는 뜻인데, 그러면 여름도 잘 나고 겨울도 잘 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리기 쉽지 않아요. 농장에서 이렇게 펑펑 키워서 얼른 크게 만들어서 출하하려고 노력을 하지. 누가 이렇게 물을 바짝 말려갖고, 어머 세상에, 이렇게 하냐, 그 말이지. 그럼 이제 구독자님들이 뭐라고 말해요? 어우, 수입품은 물이 더 들었던데. 아유, 자연물이 절대로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아유, 내가. 아유, 그렇게 말하시는 분 누구야? 한 번만 손 들어봐요. 아유, 떼째할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11번까지. 자, 11번까지 대단히 멋진, 어우, 얼굴 하나, 응, 얼굴 하나. 응, 얘는 40만 원인데, 포스를 말하는 거죠. 얘가 엄마라고, 부비부비해서. 그리고 제가 한번더 말합니다. 혹시 분갈이 할때다 떼보시면, 얘를 커팅을 해서, 예, 적심 군생일 수도 있고, 자연 군생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자연 군생이라고 하면, 아우, 이거 자연 군생 이 가격이 절대 안 되는데, 사장님 바보 아냐? 혹시 자연 군생이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노또 됐네, 노또 됐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알기는 적심을 해서 이렇게 여러 군생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으나, 어유 자연군생, 아우, 좋습니다. 좋습니다. 요런 아이들을 적심을 해서, 군생이 나와서 쭉 키웠는데, 물도 아끼면서 이렇게 키우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만 주고 더 키우면 어마무시한 포스에 한 포스가 될 거다, 이 말이죠. 수량이 좀 아쉽죠? 11개까지만 끝입니다, 구독자님들. 예, 환엽 슈퍼마리아 군생이고, 가격은요, 아유, 세상에, 수량이 없는 게, 수량이 이게 끝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기 일산 그 풍동에 있는 에버그린 재배 농가에서, 어머 세상에, 대단히 멋있는 환엽 슈퍼마리아 구경했습니다.